그냥 돈이 왜 이러죠? 나 왜 돈이 왜 계속 줄어들지? 내가 뭐 샀지 내가? 나 뭐 비싼 거 산 거 같은데. 까마귀 참기사다. 별로야. 하룻밤 잤다가 야영하고. 그러면 크라니쉬 선수가 그럼 어디로 가는, 어떻게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힘 3 증가했고 개꿀. 계속 해야겠다. 얘가 계속 하는 게 낫겠다. 백수는 스탯 안 했겠지? 백수도 좀 올랐네. 이것도 꽤 오래 걸려 이거. 키우는 게. 블리즈컨 세계 대회? 아 그래? 코렌토 막 다 잘하던데 굉장히. 라이프 코치도 시간만 드럽게 안 끌면은 참 좋을 텐데 내 새끼가 내 스타일은 아닌데 잘하더라고. 나 라이프 코치 경기 보다가 잘 뻔했잖아 진짜. 와 이게 무슨 똥쓰리도 아니고. 아 좀 적당히 해야지. 크갈비가 코렌토 발라?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 바른 적이 있어? 아 전대회에서? 아 그래? 그래요? 아 크갈비 우리 단팥의 자랑이야 그제? 크라니쉬 이번에 트위치 근데 가시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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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아 기껏 좋은 자리 잡아놨는데 일로 와. 안 가요? 아 진짜? 오 굿굿. 오 좋았어. 아니 다음 팟에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굳이 뭐 간다는 사람 말리고 싶진 않는데 예. 그래도 좀 한 번이라도 제 어? 칭. 아침 자자 아침 돼야 돼. 아이고 아 자정에 싸우면 안 돼. 아 자정에 싸우면 안 되는데 이거 명중률이 안 좋았어. 지형 뭐야 이거? 지형 되게 안 좋아. 이런 지형은 안 좋아. 왜냐면 저 울프본드가 이런 지형에 되게 강해요. 아 이거 지형 진짜 똥이다. 이거 어떡하지? 그냥 할까? 막아. 잘하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이거 버섯거 80마리만 잡으면 나머지는 솔직히 호구 아니냐 그지? 지형 해제시키고 너희들은 못 지나간다. 아 너무 허허벌판이긴 해. 근데 오히려 이게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기 뭐 하냐? 저기 뭉쳐서 뭐해 얘들아? 어? 아니 진짜 잘해. 어디로 오냐 얘네들? 야, 쟤네 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뭐야? 야 저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자 부금 좀 크게 틀어 죽어! 자 포지션 제대로 좀 잡아라. 야 위로 좀 올라가면 안 되냐 얘들아? 살짝 이쪽으로 옮기자. 오케이 포지션 제대로 잡아라. 자 라인 꽉 잡고. 야야야 뭐야 이거 뭐야 뭔데 이놈. 발사 퓨퓨퓨 아 정지 움직인 놈이 범인이야.
까먹지. 들어와, 어서 들어와. 와, 새까맣다. 와, 이런 전투는 또 오랜만이네. 평야에서. 안 돼, 안 돼! 하늘 볼 때가 아니야. 헬리캠, 헬리캠, 헬리캠. 여기 많이 와야 효과가 좋은데 말이지. 와, 버서커 죽는 거 봐. 버서커가 붙으면 안 돼요. 근데 한번 붙기 시작하면 난리 나기 때문에. 좋아, 좋아, 좋아. 라인 유지, 라인 유지, 라인 유지. 어, 붙는다, 붙는다. 아, 이거 근데. 아, 뭉쳐와야 되는데. 아, 이거. 버서커 이동 속도가 개빠르네. 어어, 붙는다! 야, 두 마리 붙었어! 안 돼!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오, 그래도, 오오. 왼쪽에서 도와줬어, 왼쪽에서. 왼쪽으로 도와준다. 야, 날개 잘리면 안 된다, 날개. 근데 게임이 좀 잘 만든 게, 이게 알아서 그게 돼요. 그 뭐냐면, 라인 유지가 알아서 돼. 상대가 만약에 왼쪽으로 파고들면, 어, 약간 왼쪽은 뒤로 빠지고, 오른쪽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라인 유지가 돼요. 봐봐, 지금 틀고 있죠, 화면을. 예. 지금 약간 화면을 틀고 있는데, 어, 상당히 괜찮죠? 잘 싸고 있어. 문제는 이제 곧 있으면 화살이 떨어진단 말이야, 지금. 은근히 화살을 많이 써서. 아, 럼라님 5000년 감사합니다. 펴펴! 근데 뭐 피 없이 잡아먹기는 좋은 것 같다, 그죠? 천천히 오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 파고들었다. 오, 잡았다, 잡았다. 앞에서 이거 어그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녹일 수가 있는데, 아, 내가 너무 빨리 죽었어. 화살 떨어지면은 돌격하는 건 아니고, 저, 그니까, 보병, 궁병, 기병, 그 다음에, 부대 편제가, 보병, 궁병, 기병, 무명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데, 무명 1로 편제가 돼요. 지금 내가 무명 1 이름을 바꿔놨는데, 하인잭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궁병이 지금 132명이죠? 화살이 떨어지게 또, 아, 그치, 저렇게. 하인잭이 한 명씩 늘어나, 하인잭이. 예. 말 그대로 이제 화살을 다 써가지고 부대 편제가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인잭을 따로 이렇게 설정해주면 돼. 이렇게 하인잭을 앞쪽에 딱 찍어놓으면은 알아서 화살 떨어지면 앞에 가서 이제 어그로 끌어주는 거죠. 띠띠띠디디디디. 잘 싸운다. 야, 그래도, 야, 잘, 뭐, 괜찮은데, 알아? 제일 좋은 거는 상대가 들어오는 길목은 좁고 우리가 펼쳐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약간 높은 지형, 상대는 낮은 지형. 아, 그 기가 막힌데. 그럼 천혜의 요지가 나올 텐데. 그러면 어, 질 수가 없을 텐데. 리얼 하인잭이 점점 발생한다. 근데 하인잭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제 효과 화력은 좀 더 세질 거예요. 왜냐면 앞쪽으로 이제 애들 모여드니까. 앞쪽으로 모여들면 이제 화살을 엄청 잘 맞겠죠. 좋아, 화살 다 떨어져 간다. 어그로는 의외로 진짜 잘 끌리고 있어요. 예, 봐봐봐. 하인잭 어그로 봐. 하인잭 어그로. 괜찮아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잡아도 골치 아파. 한, 얼마 정도 남길까? 아까 600이었지? 600이었죠? 그러면은 한, 300 깎고 300 남기고, 그 300, 내 300으로 잡으면 돼. 깔끔하다. 야, 빼자, 빼자. 그만 빼자, 그만 빼자. 이제 많이 이득 봤다, 많이 이득 봤다. 어디 보자. 레이븐슨 유격대 10명 사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딜교? 예, 완벽했죠? 빼자. 452명? 요 정도는 뭐, 예. 아, 물렸나? 너무 빨리 붙은 감이 있긴 한데. 와, 뭐야. 지형 좋은 것 같은데? 어디서 오지? 저쪽?
오케이 알았어. 라인 해제하고. 아 백스텝. 띠리리리리리리리. 염소야 사냥 사냥. 점프가 안 된다. 다음 선수.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아, 내 발. 야! 어. 아! 지나간다. 이 망치를 이 머리 위에다. 아, 화살비! 내려라 화살비야!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지영이 진짜 좋았던 것 같다. 지영이 진짜 좋아. 아까랑 딜교가 차이가 아주 심했어. 싸워라. 울프문도 안 나왔어? 아 진짜요? 아 그럼 안 돼. 빼야 돼. 그럼 빼야 돼. 그럼 빼야 돼. 아 안 나왔으면 안 돼. 안 나왔으면 안 돼. 빼자. 아 4포였네. 자 이제 광전사 없어요. 광전사 없고 검은 바위 부족 주술사랑 약탈자 300명. 약탈자는 뭐 깔끔하게 저장해놓고.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영주한테 잡히면 안 돼. 피 빨리 채워라. 어? 뭐야? 내가 눈깔이 뼈였나? 이상하네. 아까 분명히 4%였는데 아닌가? 40%였나? 이상하네. 재생력이 야 무슨 울버린이야 진짜. 말이 안 되지 않나? 와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버서커가 쓰는 무기 이거! 나도 쓸 거야! 에 데미지 봐 데미지. 아 칼 데미지도 오지긴 하는데. 크. 방패에 대한 보너스 방어를 부수고 공격 무기 길이 145에 와 뭐 말도 안 되죠. 양손 무기 쓴다 이제. 마상에서 쓸 수가 없다 그랬지. 어 그러면 뭐 말해서 내려서 쓰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건 활 껴야지 활. 말해서 내리면서 내려서 쓰면 되는 거니까. 싸우는 거 아니지? 저장하고. 야, 일로 와. 싸우자. 아, 아침에 싸워야 돼. 아침에. 아침에가 애들이 활을 잘 쏴요. 그게 그 명중 저기 보전 있어 가지고. 병력이 근데 안 준다야. 그죠? 병력이 안 줄어요. 아 그리고 뭐야 보병을 위로 올릴게요. 네, 보병을 위로 올리고 레인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후반까지 가야되는 거니까. 저장하고. 아 산악에서 안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아 싸울까 그럴까. 산악에 싸우기 낫겠지. 오케이 산악에서 싸우죠. 뭐야 뭔가 떴는데. 전생선포 아닌데. 저장하고
물었다. 377대273 갑니다. 아 좋아. 지형 좋아. 지형 좋아. 개 좋아. 개 좋아. 야 키어와드 2열로 세운다. 뚫어봐 뚫어봐. 도와줄게. 야 공격 라인이 왜 이러냐. 야 공격 라인 왜 이래. 들어와. 가사! 치고 들어오면 가사! 파세기! 파세기! 아 비켜 말 비켜. 으아! 으아! 죽어라! 못 지나간다! 오! 버스커! 어! 뭐야! 와! 한 발에 죽었어! 아니 우리 궁경 라인이 왜 이러지 아까부터. 근데 보병 보병 세워 주세요 주세요. 아 궁병이 제대로 안 서있어가지고 딜이 약해. 아 씨발 142 들어온 거 봤어요? 세상에 소름 돋는다 진짜. 크으 내가 뭐 이제부터는 뭐 아아 깔끔하게 이거 잡아 가는 부분이니까. 와 보병 진짜 잘 먹는다. 키워가든 이 맛에 쓰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 딜도 후죠. 어 딜 후지고 뭐 공격 능력이 떨어지니까 뭔가 접근전으로 쓰기도 좀 뭐한데 보병이 보병 같지가 않은데 앞에서 고기 방패 역할은 아 뭐 기가 막히니까 보병. 근데 얼추 다 녹았다. 나머지가 149 남았나? 이거 깔끔하게 잡으면 되겠네요. 못 잡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리고 이제 궁병이 이제 라인을 제대로 섰어요. 어느 정도? 와 근데 지금 라인이 진짜 좋다. 와 이거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은 무조건 다 먹겠다 그죠? 와 진짜 좋다. 앞에서 어그로 다 끌어주고 올라오자마자 화살밭인데 뒤에는 애까지 다 스플래시로 맞으니까. 그리고 진짜 이건 극혐이다 극혐. 솔직히 만약에 상대가 악마여도 이거는 못 뚫을 것 같아. 지금 이런 구성이면 괜찮아. 빨간 물결이 또. 아니 궁병이 나 왜 뭉치는지 모르겠어요. 궁병 왜 이러지? 밀집으로 한번 섞어줄게요. 어 밀집으로 살짝 풀어주고. 어 너무 밀집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야야야야 밀집을 하랬지니 왜. 잘 막는다 잘 막는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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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어 깜짝이야. 서브 컴퓨터 꺼질 뻔했어요.
아주 건드려주는 게 좋아요. 아, 이 상태에서 정지. 정지 눌러, 정지. 오케이, 지금 알아서 쏠 거야, 이제. 라인 좋구요. 펴펴. 아, 왜 이렇게 움직여? 가만히 있어! 아, 끝났어? 아, 끝났구나, 끝났구나. 아, 오케이. 돌려! 헬리캠, 헬리캠. 한 번 더. 여섯 명 사망. 아. 제발 잡자, 제발 잡자. 진짜 부탁한다. 제발 잡자. 아, 이거 잡자. 인간적으로 잡아야지. 아! 안 돼! 아! 울프본드 이 막간 새끼가. 탈출을. 하지만 나에게는 해하가 있죠. 깔끔하게 헤스티아 쓰고. 좋아, 이번에 무조건 잡는다.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 난 너의 그 한심한 눈빛을 무려 300시간 정도 겪었죠. 예. 토탈워에서도 장군 탈주하던데. 얘 잡아가지고 풀어줄 거예요. 아, 근데 보석을 먹을까? 풀어줄까? 보석을 먹으면 기사단을 만들 수 있고, 풀어주면 유니크 도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유니크 도끼가 약탈 5스킬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아, 고민되네. 그냥 약탈을 내가 찍고 보석을 지금 먹을까?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는데. 도끼를 받을까? 기사단을 끌고 다닐까? 기사단 만들면 은피단계 레인저. 레인저도 세죠, 여러분들? 레인저도 센데, 은피단계 레인저는 또 얼마나 세겠습니까? 지형 좀 바꿔서 해야겠다. 이 지형도 좋은데. 도끼 받으면 앞으로 보석 못 받지 않나요? 왜? 왜 못 받아? 받죠? 그냥 상관없어요. 아니, 변태시키 이거 잡아서 그냥. 이것도 괜찮은데? 지형? 이것도 괜찮은데요? 지형 해체하고. 울프본드 아니야 저거? 아, 왜 이렇게 안 맞네. 와우! 잡아줘, 잡아줘! 야, 울프본드 이 새끼! 근데 진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넓다, 그죠? 보병을 좀 줄일게요. 보병을 좀 줄이고. 뭐라고요? 별도의 그래픽 패치요? 아니요, 개조판에 들어있어요 원래. 말 때문에 앞에가 안 보이기도 하네, 그죠? 말 때문에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빵!
그러니까 도끼를 못 쓰는데 인벤토리에 갖고만 있으면 약탈 스킬을 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보석을 먹는 게 여러분들 또 기사단 보고 싶잖아, 그치? 200 이상이어야 잡히고요. 뭐 그렇긴 한데 100 줄이고 해도 돼요. 100 줄이고 해도 되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하려고요. 야, 근데 아까보다 더 좋은데? 아까보다 딜교가 예. 네. 사망자가 없어요. 사망자가 없다고. 하나 생길 것 같긴 한데. 와, 야, 봐. 궁병이 왜 이렇게 많아? 야, 궁병 진짜 너무 많은데? 잠깐만. 궁병이 너무 많아. 아, 궁병 라인 늘어선 거 봐. 궁병 라인 늘어선 게 저기 저 위쪽에 있는 애들 쏘지도 못해. 너무 멀어가지고. 아, 하나 죽었다. 하나. 하나 부상은 개겠지? 저기 그 울프본드한테 이렇게가 됐나? 벌써 하인잭 나옴. 하인잭 16마리. 아, 뭐 가성비 뭐 제가 괜히 내가 유격대를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오리지널 때부터 썼는데 근데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만한 게 없거든. 제국 무장석 공병? 그건 키울 수도 없어요, 초반에. 예, 레벨 30 찍어야, 31 찍어야 돼. 근데 뭐, 내가 31 찍으면은 한참 걸리죠, 그죠? 키울 수도 없고. 뭐, 파이어즈베이는 공병 자체가 개쓰레기라, 걔네들은 도끼밖에 쓸 줄 아는 게 무식해가지고. 드샤르는 역시 레벨 너무 높고, 예, 사레온은 있긴 있어. 사레온도 샤프슈터라고 해서 있긴 있는데, 유격대 하이호환이에요. 2인자, 2인자. 마치 이묘한과 홍진호 같은 그런 느낌? 예. 요새는 뭐 홍진호가 워낙에 잘 나가니까 여기 또 콩이 히어가다 어떻게 저기 이쁘게 이렇게 서있지. 사레온이 지금은 근데 꽤 쓸만해진게 마지막 티어가 생겼어. 예, 마지막 티어가 생겨가지고 사레온 뭐 보조석 궁병 해서 그쪽 트리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투창 수비병도 꽤 괜찮은 것 같고 할버드병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지. 기병도 뭐 사자기사단 있으니까 사레온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버프를 잘 먹었고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아, 한 마리 더 죽었다 씨. 클린 후원 인정한다. 콩까지마 몰랑버섯님 222냥 감사합니다. 두 번 써야지. 그러게 2시 22분 22초에 222냥을 두 번 쏴야지. 오늘 2월 22일이 아닌 게 좀 아쉽다, 그죠? 잡았지. 잡았다. 어, 유격대 네 마리 개꿀. 뭐야, 개이득이야. 견습 기사도 있네. 기사가 백조 기사로 업그레이드 되지. 오케이, 좋았어. 별건 없고 사실 아까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 고기 방패가 된 보병들도 언급 좀 해주세요. 오, 베자비스의 학살자. 이제부터 신의 목소리 들려올 텐데. 내 울프본 술래 아니 뭐 내 안개산 부대를 학살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나와야 되는데 엘다리안 남았네. 업적 관련. 안개산 군대 몰아내다. 이교도가 없네?